뭘 봤어요? 뭘 봤어요? 뭔데? 말도 안 돼. 야, 우와! 우와! 아, 멋있다, 멋있어. 여기 대박이야. 이게 뭐야? 설마 이렇게 열려? 아, 일단 다락방 자체도 너무 넓어요. 이게 어떻게 다락방이야? 친구도 그냥 자, 2층 집이야. 쓸 수가 있잖아요. 자, 쓸 수 있나요? 설 수 있나요? 아, 이거 이래서 양세형 씨 갔나요? 여기 라인 조명도 이쁘게 쫙 가운데로 놔두고. 이거 엣지 있는 조명은 뭐야, 이거? 엣지 어? 있죠? 그냥 엣지 있는 거예요. 우와. 이건 좀 힘들어요. 자, 이거 수납장은요. 이거 기본 옵션으로 딸려 있는 겁니다. 에어컨도 있어요. 에어컨도 있어. 에어컨도 있고. 저기 밖에 한번 나가보면 안 돼요? 자, 가보세요. 자, 가보세요. 심지어 여기 위에 뚫려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안 돼. 참네. 어, 끝내는 거야, 진짜. 끝내는 거야. 너무 이뻐, 여기. 아니, 진짜 끝내줘. 우와, 너무 이쁘다. 얼마나 감성 있어요. 이게 아까 밖에서 봤던 세목. 여기 위층에만 있는 이 공간입니다. 여기다가 한쪽만 어닝 같은 거 설치도 괜찮겠다. 여기는 약간 부부가 같이 퇴근하고 오면은 와인 한 병 마시면서 치얼스하고 딱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, 너무 좋다.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집들이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좋은 이유가 확실히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 다 숲이에요. 맞죠.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. 공기 너무 좋죠. 여기가 강남입니다, 강남이야. 아, 세곡동에 이런 게 있어. 이런 집이야말로 정말, 야, 너 정말 발품 정말 열심히 팔았구나. 그런 집이야. 근데 이 공간은 진짜 매력적이다.